안녕하세요. 저는 파워트레인 연구소 전동화 설계실에서 전기동력 시스템 설계팀으로 근무 중인 박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트레인 연구소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하태영 연구원입니다. ENTJ입니다. 저는 ESFJ입니다. 한국에서는 업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래도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중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 연구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외향적이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플랜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세스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기동력 시스템 설계팀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나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는 파워트레인 제어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 차량단에서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서의 차량 스펙이 나오면 그 스펙에 따라서 변속기 설계를 하고 모터 그리고 거기에 제어기 같은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시험과 해석으로 검증을 한 후에 이제 내구 시험팀에서 내구도 검증을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양산에 넘길 수 있게 이런 업무들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기술팀이 고객에서 받아온 요구사항서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구현 그리고 검증까지 전체적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PT 제어 개발팀에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어기를 개발해 주시게 됩니다. 제어 성능 검증팀에서요. 실제 제어기와 소프트웨어를 탑재시켜서 차량의 그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변수 값들을 조정하시면서 캘리브레이션을 담당하게 되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전동화 설계실 그리고 제어 개발실 이외에도 현대 트랜시스 파워 트레인 연구소 안에는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전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선행 개발 프로젝트가 매우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매우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개발 진행 중인 해외 OEM 변속기 프로젝트에 업무를 했는데요. 그 차가 앞으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고 또 그 기능들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되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배웠던 것을 쓸 수 있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내연기관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이 모터라는 아이템을 이 회사에서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와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발 업무를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드웨어 쪽 제품을 많이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취득한 배경 지식들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어느 정도 인내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부터 그리고 이제 양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걸 되게 끈질기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내심만 있으면 사실 와서 업무는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트레인 R&D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